계속되는 고온현상으로 조금만 걸어도 이마에 땀이 송골송골 맺히는데요.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건강 잃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전문가들한테 취업 상담을 받으면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학교 안에서 이런 취업 박람회 같은 그런 게 없어서 좀 그런 게 많이 생겼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용노동부가 운영하는 청춘카페는 대학교에 직접 찾아가서 학생들에게 음료도 제공해주고 취업과 창업 상담을 해주는 이동식 카페야. 지난 4월 28일 서울 세종대학교 대양오락 광장에 나타난 청춘카페. 평소 학업과 알바로 늘 시간을 쫓기는 청년들을 위해서 현장에서 일자리 정책을 신속 정확하게 전달해주고 진로 지도를 받는 1학년부터 취업 상담을 받는 4학년까지 모두가 이용할 수 있는 상담 부스도 마련했는데요. 특히 학생들의 궁금한 점을 고용노동부 정책관이 직접 알려주는 토토콘서트의 열기가 뜨거웠습니다. 행사에 참여한 세종대학교 건축학과 서재홍, 양성원 친구는 직선에서 전문가들과 상담도 받고 일자리 정책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어서 유익한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 청춘카페가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 정보의 갈증을 해소시켜주는 오아시스 같은 존재가 되어주길 기대합니다. 청춘카페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홈페이지를 참고해주세요. 청년 행복, 생활 독립, 인생을 바꾸는 꿀팁, 청년정책 사용설명서와 함께해요. A couple of